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저랑 저희 영욱이 같이 이집트에서 잘 훈련 받고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번 ACL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팬분들께 기쁨 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우선 팀에 합류하기 전에 올림픽 대표팀에 가서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고 왔는데 뭐 저한테도 그렇고 또 많은 좋은 경험이 됐고요.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ACL 경기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원정까지 가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하고 같이 경기하면서 저희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많이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팀에 와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팀에도 보탬이 되고 더욱더 뭐 기회가 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또 다음 소집에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더 열심히 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원래 방이 좀 잘 있는 스타일이라서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비행 시간이나 좀 이동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피로가 조금 누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2, 3일 동안 지금 잘 회복하고 있고 또 경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굳이 어려운 점을 꼽자면 저도 너무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몸도 좀 처지는 느낌도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한 2, 3일 동안 이렇게 방에 계속 있었는데 확실히 뭔가 그 이후로 딱 이제 훈련장에 나갔는데 그 약간 상쾌한 그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그런 점도 컨디션 조절에 좀 중요할 수 있겠다는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좀 팀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어수선한 좀 상황인 것 같은데 국가대표 선수들도 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주영이 형을 통해서 또 그 중심을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가 이제 다가오기 전까지 좀 더 선수들이 경기만 생각하고 좀 하나로 뭉쳐서 잘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저로서는 먼저 이집트에 나와서 경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차 적응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좀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이 팀이 분위기가 지금 사실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저희 형들이나 저희 어린 선수들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최대한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컨디션 조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저는 저희 팀에 뭐 제가 어린 선수에 속하니까 그 어린 선수가 해야 할 역할이 그리고 제가 이 팀에 어떤 부분을 해야지 도움이 될지 항상 생각하고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 서로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